매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점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비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나이 얘기하면 진짜 주옥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주옥 같은 말이요? 이거는 정말 가르쳐 주게 되면은 내 진짜 밥숟가락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한 거, 간단하지만 정말 특효. 지금 구순이 넘, 지금 살아서 계시다면 우리 시할머니께서 구순이 넘으셨는데 그 비법은 거의 다 통했는데요. 간단히 내가 아는 방법은, 내가 알려드릴 비법은 정말 돈이 안 든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상가를 내놨다든가 아니면 집을 갖다가 매매가 됐건 뭐 전세가 됐건 월세가 됐건 그리고 건물이나 뭐 땅이나 모든 걸 이렇게 우리가 매매가 됐건 뭐 전세 뭐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뭐든지 찾아와야 된다는 거. 내가 집을 이렇게 내놨어 아니면 상가를 내놨어 뭐를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계약이 성사가 안 되거든. 아무리 요새 뭐 인터넷으로 뭐 부동산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게다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십만 원짜리 사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상가다 하면은 최소한 뭐 몇천부터 몇억까지 뭐 건물이다 이러면 또 건물이나 뭐 대지나 땅이라 그러면 또몇 수십억부터 그래도 큰 돈들이 들어가는 건데 가장 큰건 사람이 오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는 거지. 성사가 돼서 매매가 되면 더더욱 좋은데 일단 사람이 오게끔 하는 거. 우리 덕전함 신도들한테 내가 많이 가르쳐 드리고 하라고 하는 비방이기도 한데 정말 나한테 아까도 서두에 지금 오행이란 걸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오행에서 나한테 좋은 날이 있어요. 나한테 그 좋은 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법당 같이 일종의 다세대주 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런 곳을 갖다가 매매를 한다, 아니면 전세를 놓는다. 하물며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현관문을 다 열고 들어와서 미나리 한 단, 막걸리 한 병이 필요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현관 신발장 옆에다가 미나리 한 단을, 요즘엔 뿌리가 없어요, 미나리가. 뿌리 쪽이 하늘을 보게. 그리고 그 옆에다 막걸리 한 병을 따서 그 옆에다 이렇게 놔둬요, 하루만. 근데 잊지 말아요. 나한테 재성, 나한테 돈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나한테 정말 좋은 날. 그날 그렇게 딱 하루에서 이틀, 왜냐면 막걸리에서 자꾸 뚜껑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만 놔둬봐요. 한 사람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거 해놓고 놔두면은 최소한 7명 내지 12명이 들어와요. 그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 사람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도 된다는 거거든. 계약이 된다는 거거든. 잊지 말아요. 미나리를 뿌리가 하늘 위로 거꾸로 그냥 잎사귀가 밑에 있는 거고 그 옆에 막걸리 한병 따서 옆에다가 붙여놓으면 돼. 딱 그래서 최소한 하루만 놔두죠. 그럼 아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렇게 해갖고 미나리랑 막걸리 썼잖아요. 그거 갖다 버려요 나중에? 버려야지 그럼. 미나리는 아까우면은 데쳐서 먹어도 아 되고, 먹으세요? 막걸리도 먹어도 되고, 버릴 건 없어요. 알겠어. 아니 정말 이게 간단한 궁금해서. 비법인데, 야 진짜 소금물에 뭐 진짜 이거 돈안 드는 비법들, 큰 비법들 알려드린다. 잊지 말아요. 모든 거는 그 정말 매매나 이런 거는 나한테 정말 좋은 날. 오행 중에서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가 비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이면은 9번 성, 아, 저기 99는 성사되는 비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나리, 막걸리. 아, 정말 좋은 거 가르쳐 줬다, 나.